며칠 전 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소세지 입술이라는 한 유튜버였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라이딩 영상을 올렸던 그는 오토바이 라이딩을 하는 도중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19년 6월 19일 경상북도 안동시. 그는 평소처럼 오토바이 라이딩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소세지 입술 밤은 잡붓 붓붓 밤이 의외로 되게 깊은 매력이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이렇게 먼데 바라보면 경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가로등이 있지만은 없는데 가로등이 없는 데에 가보면은 오로지 도로선 도로 앞밖에 안 보여요. 그만큼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고 딱 그렇게 도로만 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밤이 되자 도로는 어둑어둑해져 오토바이 서치라이트와 가로등만이 도로를 밝혔습니다. 그가 라이딩을 하는 도중에 이상한 것을 목격한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마을과 거리가 꽤 있던 인적이 드문 도로였고 그곳에는 가로등조차 없는 어두운 도로였습니다. 사건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설레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냄새 맡는 것도. 전방에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얼굴과 손 그림자가 없습니다. 플레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냄새 맡는 것도. 믿기 힘든 광경을 본 제보자는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때 어두운 곳에서 뭔가가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뭐야? 당시 제보자가 욕설을 계속하는 것을 보아 극도로 놀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상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귀신 보면은 본 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진짜 귀신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겠죠. 그냥 남자였거든. 남자. 어떤 남자가 하얀 옷 입고 신발도 신었어요. 이상한 춤 같은 거 추면서 무슨 자살 특공대인가 이래가 반팔이 왜 나노. 무서워가지고 못 나온다 반팔이. 저는 먼저 제보자를 만나기 전 심령체를 발견했던 해당 도로로 이동해봤습니다. 여기는 옆에가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고 또 좌측으로 10m 가면 소방학교가 있네요. 우측으로는 마을이 있고 밭도 있고 좌측으로도 마을이 있어요. 가로등이 없는 도로 주변에는 소규모의 마을이 있었고 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라인이에요. 여기서 어디 와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맞아? 유랑역? 우측은 좌측은 산이고 우측은 논이네. 조금 더 이동을 하니 영상에서 보았던 낯익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두 개의 표지판을 지난 후 제보자는 이쯤에서 심령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심령체로부터 무사히 벗어나 삼거리에서 잠깐 정찰을 하는데요. 제보자는 이곳에서 정찰을 한 듯합니다. 조금 더 이동을 하자 대교가 하나 보입니다. 잘 보고. 여기가 이마리라는 그 길로 가는 사람, 사람이 낚시 낚시하시는 분 계시네. 흰 셔츠에 회색 바지의 복장이라면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다리 건너편에 학교가 있는 걸까요? 저는 주변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도로 주변에는 밭과 소규모의 마을만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학교라고는 8km 떨어진 초등학교뿐이었죠. 제보자가 보았던 심령체는 목과 손 그리고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고 움직임 또한 수상했습니다. 과연 영상에 포착된 그것은 사람일까요? 귀신일까요? 저는 제보자를 만나 문제의 도로로 이동을 하기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오토바이 귀신. 네. 뭐라고 했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욕하신 거예요? 욕하셨다고 그러는데. 아, 원래 욕을 많이 하신 타입이죠? 원래 욕도 하죠. 하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삐삐 소리 엄청 나더라고요. 네, 그게 다 욕이에요. 놀리지 당연히. 나도 네. 놀리면 욕 엄청 해. 정말. 아, 그때 생각하면 진짜 뭐. 일단은 저희가 가서 그 장소를 한번 다시 밤에 밤 분위기로 보여줄 거고 아마 좀 딜레이가 좀 많이 될 거예요. 촬영이 한 번에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진짜 좀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이제 고생을 해보고 네. 일단 저희 쪽에서 최대한 비슷하게만 찍어볼게요. 과연 사람이었는지 비슷하게 찍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오토바이가 아니라서 좀 같은 조건은 아니에요. 사실 비까지 네. 많이 내잖아요. 근데 비가 더 으쓱하신 건 알죠. 원래는 오토바이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카니발로 대처해가지고 촬영을 해보는데 최대한 비슷하게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해서 총 3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가로등이 있고 한데 하면은 뭐 가로등 한 개도 없고 완전 그냥 아무뿐이거든요. 영상에서 댓글들 보면은 왜 보이지도 않는데 먼저 소리부터 질렀냐 뭐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 액션캠이다 보니까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제가 그때 계기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향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그거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영상에서는 한 1, 2초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영상에 다 안 담긴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안 다쳐서 다행이네. 안 다쳐서 이 정도 상향등에서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좀 더 밝았나요? 저 더 밝았어요. 그거 진짜 밝아요. 오토바이 그건데도 다 LED 라이트라서 실제로 보면 진짜 밝아요. 그게. 이 근처거든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네, 지금 가로등이 여기서 지금 가로등 끊겼잖아요. 네. 와, 이 길이란 말. 네. 안 나오나? 여기. 아. 명상숲 길이 여기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예, 지금 오~ 여기. 오. 아, 그때 생각난다. 지금 차 안에 있어도 무섭다. 네, 저 생각했죠. 아, 알겠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여기서? 섰다가 당황해서 이제 그 좌측으로 제공하고 차를 정차시키고 실험하기에 앞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똑같이 뛰어볼 거예요. 제일 안 무서운 이제 그 상황이 술 먹은 사람. 그러니까 술을 안 먹은 사람이면 더 무서운 게 좀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랬다면은 사람이 제일 무섭고 그 다음은 귀신. 그 다음은 이제 술 먹은 사람. 일단은 이게 지금 촬영할 게 처음은 내려오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일단 해보자. 여기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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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라이트. 뭐 혹시 밝다 이쯤? 갑자기 비가 또 안 오니까 또 좀 그때처럼 갖다 드릴게. 네. 심령체를 따라하기 위해 세 명 중 한 명인 제가 도로에 내렸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과 같은 방향에서 촬영하기 위해 차를 돌려 반대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전화 오면은 이제 준비된 시호님에게로 지금 이제 같은 칠흑 같은 밤이고 약간 다른 게 있다면은 그때는 제가 오토바이에서 찍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카니발 차량이 탑승해서 찍는 상황이에요. 그것만 다르고 그러니까 빛의 광량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높이도 약간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그만해. 네. 이번에는 이제 차 쪽으로 뛰어오시는 그런 모습. 첫 번째 실험을 한 후 모니터링을 해보니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형님들. 잠시만요. 심령체가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체가 사라지는 속도로 봤을 때 오토바이를 향해 뛰어오는 것이 영상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런 냄새 맡는 것도. 뭐야? 이 사람도 발 보여요. 무서워. 무서워. 그러네. 이게 좀 비슷하네. 같은 방향이 아니네. 달려오는 방향이네. 무서워. 이게 비슷하네. 달려온 거네요,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로.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이번에는 달려오는 건데 이것도 머리 안 보셨어요? 제가 숙이질 않았으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자동차 상향등하고 일반 상향등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오토바이 상향등은 이렇게 멀리 퍼지는 게 살짝 없고 이제 정직선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온지 모르고 이렇게 시야각이 좀 짧아요. 근데 그 자동차 그 라이트는 크잖아. 직선 이 폭이 틀려. 차는 이 정도고 오토바이는 이 정도야.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다르긴 해요, 사실은. 일단은 한 번 더 이번엔 제가 같은 방향으로 좀 비슷하게 한번 뛰어 볼게요. 팔을 흐물흐물 하면서 뛴다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게는. 뒤집는다고? 아니면은 상향등 켜고 네. 그냥 일반 사람처럼 셔츠를 입고 팔을 흔들면서 입고? 얼굴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냥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셔츠를 입고 이번에는 셔츠를 입은 채로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아까 전 실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고 더 빠른 속도로 뛰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나 실제로 좀 내가 직접 봤으니까 방금께 좀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 속도도 그렇고. 두 번째 실험을 한 후 모니터링을 해보니 미스테리한 영상과 매우 흡사한 영상이 등장합니다. 어, 이거 비슷했다. 어, 두 번째 것도 비슷했다. 어떻게 한 거냐면은, 봐봐.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게 얘 이러고 다닌 거야. 이러고. 아, 진짜로 나 아까 전 이러고 있었거든. 네. 이게 이러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달려간 거야. 아, 근데 저는 지금 그 사람 이라니까 마음이 더 불편한 게, 이제 나를 어떻게 보면 당굴라 군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러고 간 거래, 이러고. 와, 소름이다, 진짜. 어떻게 이러면서 오토바이 쪽으로 가지? 이러면서? 어깨 탈골라 이러면서 간 거야, 이러면서. 야, 이거 진짜 완전 또라이, 이거 완전. 대박이다. 나 옷을 거친 건 줄 알았는데 옷을 입고 한 거네. 어차피 안 보이네. 네. 그치. 그 아까 뒤집어썼을 때는 네. 빨리 달렸어도 네. 팔이 그렇게까지 안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부러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막 다가간 거예요. 그게 이거 옷 입은 이거 귀신일 수도 있어요. 진짜 뭐야, 어떤 사람이 막 이러면서 오토바이 쪽으로 와. 이거 아니면 당굴라고 온 거야. 진짜 옷이 펄럭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막 움직인 거야.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만약에 사람이면 진짜 제정신 아니야. 장담하는 게 이게 만약에 사람이면 제정신 아니에요. 봐봐. 이게 진짜 얘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대놓고 죽이려고 그런 건데. 귀신이 아니고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이 서고 있는 찰나 영상을 다시 보니 또 뭔가 이상합니다. 팔이 한번 꺾이는데, 그지? 팔랑거리는 게 비슷하긴 한데 팔랑거려. 어, 그렇네. 사람이 인위적으로 흔들 수 없는 듯한 팔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림자는 제가 산에서 어떤 사람하고 그 산 정장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대놓고 찍었거든요. 거기서 그림자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림자 부분은 좀 그 어떤 각도냐에 따라서 조금은 그 나오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셔츠가 내게 조금 더 컸고 했으면은 이게 이제 걸친 상태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사람도 좀 비슷하게 찍힐 수도 있다. 근데 팔 부분은 진짜 미스테리한 부분이죠. 미스테리하게. 미스테리한 부분이어가지고, 팔 부분에서 이렇게 확 꺾였다는 게 지금 팔이 어디 쪽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뒤집어 써서도 달려봤는데, 뒤집어 써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 같지 않은데 빠른 속도로 왔어요. 저는 심령 장비를 사용하여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왔던 무언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네. 가가지고 네. 해당 장소 가서 네. EMF 측정기, 전자기장을 측정을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고스트박스라고 해서 심령 장비를 한번 운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과연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우리 뭐 말 그대로 뭐 많은 의견들 있잖아요. 귀신일 수도 있고 절대 저런 각도로 나올 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우리가 영상을 다 찍어는 봤지만은 그래도 귀신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요. 여기 여기요? 네, 여기 앞. 아, 저기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EMF 측정기 지금 여기 논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안 올라가는데 심령체가 나타난 곳 주변에서 전자기장 수치가 비이상적인 곳에서 바로 심령 장비를 운영해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누구 계십니까? 있으면 당당하게 나와보세요. 저기요.
왜? 이봐요. 저 고스트 헌터 윤시원입니다. 이분을 보셨나요? 아, 야, 씨. 이게 왜 또, 갑자기 확. 혹시 저 말고 옆에 있는 분을 보셨나요? 아, 어디서 만났고, 뭐 타고 하다가 만났죠? 뭐야? 뭐, 오토바이? 헬멧? 카멧? 헬멧? 그때 헬멧 쓰셨어요? 예? 그때 헬멧 쓰셨어요? 예. 그러면 헬멧이 무슨 색깔이야? 무슨 색깔이에요? 아직 그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무슨 색깔인지 몰라. 무슨 색깔이야? 무슨 강이라고 그랬는데? 빨강? 무슨 색깔이냐고. 근데 헤매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 아니에요? 검정하고 빨강. 약 두 달 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형 장비에서는 놀랍게도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제보자의 헬멧 색깔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저 오늘 말고요, 그 한 6월 정도에 장난친 사람 혹시 보셨나요?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막 그 달려든 사람?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그거는. 그러나 오토바이로 달려왔던 무언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버립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녹음할게요. H76. 자,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누구 있어요? 여기서 장난치고 했던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장난치던 존재가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 개울 오니까 일단 멈출게요. 1분 25초. 저장 완료했고.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지금 누구 있어요? 뭐야? 뭐야? 내가 다 죽여버리는 거니? 죽여버려야 되나? 이미 다 죽여버렸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람인 가능성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60-70% 이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귀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미비한데, 그 어떻게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는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소세이님 거 영상에서는 팔이 꺾여 버렸고, 내 영상은 팔이 꺾이는 거는 아니고 그 부분이 좀 정확하게 찍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사람인지 귀신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온 심령체가 충분히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토바이 타실 때 좀 조심하면서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섭네요. 그리고 심령 장비를 대입했는데 뭐 자기네들은 아니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단은 심령 장비를 대봤는데도 심령이 잡히긴 하는데 여기서 사고가 좀 많이 났나요? 만약에 사고 났으면 표지판이 네. 붙었을 거야. 만약에. 근데 댓글로는 여기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사고들이 좀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그래요? 심령이냐 사람이냐는 이제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관점으로 했을 때 저희는 한 번 더 다가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우리는 사람인지 이건 모르는 거니까. 의문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보자의 영상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고스트박스에서 대화를 나눴던 영가들은 약 두 달 전에 이곳을 지나갔던 제보자의 헬멧 색깔을 외우고 있었지만, 심령체 질문에 관해서는 모르는 척하며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녹음기에서는 이상한 말이 녹음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인다는 내용. 영가들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영가가 제보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제보자를 다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야?